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환경 이색안품 한달러 공부해 보겠습니다. 1년 번호는 91번이 되겠고요. 10가지 신통한 힘의 걸림없는 작용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10가지 신통한 힘, 실력. 실력 그 자체가 이미 걸림없는 작용이죠. 신비한 힘, 뭐 신의 힘, 그런 제목입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은 10가지 신통한 힘의 걸림없는 작용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말할 수 없는 세계를 한 티끌 속에 두는 걸림없는 작용이니라. 그렇습니다. 말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이 많고 많은 세계를 하나의 작은 먼지 속에 둘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주 만유는 다 그렇게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는 그 지혜의 눈을 갖추지 못해서 그렇게 볼 수가 없어서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요즘 이제 과학이 발달로 그러한 이치를 조금은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그 육척, 오척 단구, 뭐 기껏해 육척 단구의 그 작은 몸 속에 100조의 세포가 들어있다는 소리를 저는 너무 지겹도록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그러한 것도 뭡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이 많고 많은 세계를 한 티끌 속에 두는 그런 그 걸림없는 작용이 있다. 보살은 그러한 이치를 환하게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또 과학이 발달해서, 돌멩이 하나, 그 땅의 흙한 줌, 이런 것만 가지고도, 수십억 년의 그 세월을 거기서 익습니다. 그러한 이치도 또한 말할 수 없이 많고 많은 세계를 한 티끌 속에 둔다. 한 티끌 속에 있는 그런 그 내용이, 말하자면 수십억 년의 그 역사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그것을 또잘 알고 있다 하는 그런 그 요즘 과학이 증명하는 이치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티끌 속에서 법계와 같은 모든 세계를 나타내는 걸림없는 작용이라 그렇습니다. 작은 먼지 하나 속에서 법계와 같은 모든 세계를, 이 우주 법계와 같은, 그대로, 그 많은 세계를 나타내는 걸림없는 작용이다. 그것도 이제 앞에서 설명한 것하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역시 어떤 특정한 먼지 하나가 모든 시방세계를 다 함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먼지 하나하나마다 다 같이 시방세계를 다 함유하고 있다. 시방세계의 모든 그 정보를 어느 곳에서든지 작은 먼지 하나 속에 다 함유하고 있다. 먼지 하나만 잘 우리가 이해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시방 세계를 다알 수가 있는 거죠.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요즘 과학적으로 상당히 많이 증명해 보이고요. 이러한 사실을 보살들은 지혜의 안목으로 2600년 전에 환히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아는 것도 사실은 지혜의 안목이 있으면 그 사람의 어떤 태도, 동작 이거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또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뭐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또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옛날에 뭐 공무원을 뽑는데 그 사람에 대한 내력을 자세히 알 수가 없으니까 신원서판 생긴 모습 척 보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또 말 대화 몇 마디 나눠보고 그 사람의 그 지식과 인격 그리고 정신까지 다 알 수가 있고 또 글씨를 써보라고 하면 뭐 더욱더 분명해지죠. 글씨체를 보고 아, 이 사람은 성격이 어떻겠다 또 얼마나 지식이 있다 그 평소에 마음 씀씀이 어떻다 글씨 보고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잘 모르는 것은 우리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생각 없이 듣고 또 알려고 하는 그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원서판 할 때 판자는 이제 판단력이라고 하는데 요즘 저는 그것을 사상, 그 사람의 어떤 그 생각, 또 그 사람이 정신, 이러한 것도, 말하자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아내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그렇게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그렇게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계시의 그런 그 원리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의 눈이 없고 또 알려고 하는 그 의지도 없고요. 또 뭐 그런 이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해서 그냥 넘겨서 그렇지 사실은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깨어있는 안목 또 이제 좀 이제 지혜가 좀 있는 사람이라면 뭐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비슷한 내용들인데요. 일체 큰 바닷물을 한 모공에 넣어 가지고 시방세계로 두루 돌아다니면서도 중생을 부딪히거나 번거롭게 하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큰 바닷물을 작은 모공 속에 모공이 얼마나 작습니까?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그 인체의 작은 부위죠. 거기에 다 넣어 가지고 얼마나 시방 세계를 두루 돌아다녀. 그런데도 그 중생은 어디에 뭐 부딪히거나 번거롭게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 모공은 모공대로 존재하고 큰 바닷물은 바닷물대로 그대로 존재하는 한번 그 생각으로 상상해 봅시다. 우리의 손을 손등을 이렇게 보면은 뭐 남자든 여자든 뭐 젊은 사람이든 연세가 있는 사람이든 간에 다 그 옛날엔 젊을 땐 털이 있었고 뭐 털이 없어도 거기에 이제 모공이 다 있습니다. 설사 뭐 머리를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우리 손등에도 다 그런 게 있어요. 모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공은 모공대로 존재하고 그 안에 시방세계의 그 많고 많은 큰 바닷물 저 해운대 바닷물 태평양 바닷물 서해 동해 뭐 할 것 없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모든 바닷물이 내 작은 모공 속에 넘실대고 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그런 이치가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모공의 중생은 어디에 뭐 그 바닷물이 넘쳐나거나 아니면 뭐 그 바닷물이 그 안에 있다고 해서 번거롭거나 뭐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대로 중생은 중생의 삶이고 바닷물은 바닷물대로 출렁대고 할 뿐이죠. 그런 그 걸림없는 작용 그것을 보살은 잘 압니다. 다 수용합니다. 그것이 이제 실력 신통한 힘의 걸림없는 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세계를 제 몸속에 넣어서 모든 신통한 일을 나타내 보이는 걸림없는 작용이라 그렇습니다.
말할 수 없이 많고 많은 세계를 자기 몸속에 넣어 육척단구에 넣어가지고서 모든 신통한 일을 그 안에서 다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춘하초동 사시절이 흘러가고 온갖 동서남북의 그 많고 많은 세계들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 생활들 이런 것들을 다 나타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도 서로 부딪히거나 방해를 하거나 장애가 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는 걸림없는 작용이다. 그게 아주 신통한 힘의 걸림없는 작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한 트럭으로서 셀 수 없는 금강위산을 얽어매어 가지고 모든 세계로 돌아다니면서도 중생들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내지 않게 하는 걸림없는 작용이니라 그렇습니다. 한 트럭으로서도 한 트럭을 가지고 무수한 그런 그 금강위산을 얽어맨다 그랬어요. 뭐 금강산을 얽어맸다, 백두산을 얽어맸다, 수미산을 뭐 히말라야 산을 얽어맸다 해도 좋습니다. 그런 산을 얽어매고도 얽어매가지고 그것을 들고는 한 트럭으로 그런 산을 얽어맨 그런 산을 가지고 모든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중생들로 하여금 전혀 그게 뭐 산이 그 떨어질까 아니면 뭐 트럭이 잘라질까 하는 그런 그 염려나 두려운 마음을 전혀 나지 않게 한다 하는 그런 그 걸림없는 작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이 환경은 조금 이제 환경 관심 있는 사람이거나 지혜가 조금 있는 사람이거나 이런 이치에 대해서 늘 이제 마음을 좀 쓰는 사람이 아니면은 참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부처님의 말씀인가 깨달은 보살들의 그 설법인가 뭐 그런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참 보통 상식으로 그 들어보면은 아주 희한한 소리만 하고 있다 이렇게 아마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중생들의 그 사고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은 불보살들의 깨달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불보살들의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경을 통해서 소개함으로 해서 우리 중생들은 이러한 이치를 우리가 그 알게 되고 거기에 어떤 그 신심과 환희심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조그마한 그런 그 지혜, 조그마한 안목에 매달려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한히 확대시키고 무한히 성장시켜서 이와 같은 이치를 마음껏 이해하고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불보살들의 경지를 희망하고 꿈을 꾸고 언젠가 나의 그 삶으로 해야겠다 하는 그런 그 원력을 갖게 하는 그런 그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 다음에는 말할 수 없는 겁으로 한 겁을 만들고 한 겁으로 말할 수 없는 겁을 만들며 그 가운데 이루고 무너지는 차별을 나타내 보이되 중생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이니라 그랬습니다. 뭐 공간적으로는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 미진과 시방세계, 시방세계와 작은 먼지와의 그런 그 무에 걸림없는 그런 그 관계들을 이야기하지만은 또 시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일념즉시 무량겁, 구세 십세 호상적,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그 연관되어 있고 서로
직해 있고 소속돼 있고. 그래서 1년 즉시 무량겁이다. 한 순간이 1년 아주 짧은 한 순간이 한량없는 세월이고 한량없는 세월이 곧 한 순간이고 한 순간과 한량없는 시간이 서로서로 무에 원흉 걸림없이 원흉 자지하다 하는 이미 그렇게 존재하고 있음을 또 불보살들은 알고 있고 그것이 당신들의 살림살이니까 그런 이야기 하고 싶겠죠. 그런 이야기 뭐 자랑은 아니겠지만 자랑삼아라도 하고 싶을 것입니다. 눈에 훤히 보이고 중생들은 뭐 쉽게 이해해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지가 눈앞에 훤히 펼쳐져 있는데 어찌 말씀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림없는 작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을 깨닫고 나서 처음에 설했더니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이거 참 걱정을 아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당신의 그 깨달음의 경지에서 완전히 그 수준을 낮춰가지고 인천 인과교부터 또 성문교, 영각교 이렇게 이제 그 순서를 밟아 올라가면서 가르쳤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화엄경은 정말 깨달음의 경지를 그대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좀 이런 데 관심 있고 또 이제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해 본 사람들은 그렇게 환희롭고 재밌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이 공부가.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참 캄캄하고 너무 아득하게 들리죠. 그래서 부처님도 다운을 딱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그 괴로운 것인데 그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소멸하는 길은 없을까? 우리의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은 없을까? 그 소멸하려면은 여덟 가지 그 길을 닦아야 된다. 팔정도를 닦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고진멸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야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고진멸도니 사성계니 이런 그 팔정도니 하는 이런 이야기 이전에 이미 부처님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깨달음이 있었다고 한 그 깨달음이란 말 속에 바로 이 화엄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이 맨 처음에 설해졌다는 말이 맞잖아요. 화엄경이 맨 처음에 설해졌다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의 깨달음이 있었다 이 뜻입니다. 그럼 그 깨달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여기 화엄경에서 펼쳐 보인 정말 부분 부분 시간의 문제는 이렇고 공간의 문제는 이렇고 중생의 문제는 이렇고 성인의 문제는 이렇고 분야 분야별로 정말 지겨울 정도로 뭐 재미를 느끼면 그럴 수 없이 반복이 돼도 무수히 반복이 돼도 그래 반복이 될 때마다 그냥 더 이제 다가서고 해서 기쁘고 신심나고 환희심이 나지만은 그렇지 못하면은 이제 참 암담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깨달음. 그래서 처음에 최초의 깨달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 불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이치에 맞춰서 설하는 것입니다. 이치 빼놓고 무슨 또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그래 뭐 언제 그 화엄경을 먼저 설했단 말이냐? 초전 법륜경을 맨 처음에 설했지. 초전 법륜경에서 뭐 고진멸도 사성계를 설한 거 아니냐? 사성계를 설하기 전에 깨달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깨달음이 있고 나서 사성계를 설하게 되고 12인연을 설하게 되고 팔정도를 설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깨달음의 근거에서 깨달음을 바탕에 두고 모든 그런 그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런 이치를 모르고 그냥 쓰레진 순서만 가지고 이제 그 순서도 누가 정확하게 그러한 것을 그 뭐 증명해 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증명한다 하더라도 이치로 봐야 돼요. 불교는 이치에 그 근거를 두고 이해를 해야 불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깨달음이 있었다. 깨달음의 내용은 환경이다. 그래서 환경의 내용이 최초에 있었다. 다시 정리하면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다시 이제 초기 불교에 말하는 그런 거 고진멸도 사성제 그 다음에 팔정도 12인년 뭐 연기 그 다음에 공 뭐 이러한 이치를 또 경우 따라서 또는 순서 따라서 이렇게 이제 설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세계에서 수제와 화제와 풍제의 갖가지 변계가 나타나도 중생을 시끄럽게 하지 않는 근류는 작용. 그랬습니다. 모든 세계에서 수제와 화제와 풍제의 갖가지 변계가 나타나도 중생을 시끄럽게 하지 않는 근류는 작용. 그렇습니다. 수제, 화제, 풍제, 이걸 삼제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보살의 경지에서는, 그러한 그 삼재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이 세상에는 다 늘 이렇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런 삼재가 중생을 괴롭히거나 고통을 주거나 시끄럽게 하거나 하는 그런 걸림없는 작용이 보살에게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보살이 수제, 화제, 풍제 이런 그 삼재에 걸림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죠. 죽음의 문제까지도 걸림이 없는데 하물며 뭐 삼재의 그 변계 따위겠습니까? 그 다음에 모든 세계의 수제와 화제와 풍제로 무너질 적에 모든 중생들의 살림살이를 보호하여 파괴되지 않게 하는 걸림없는 작용이라. 그렇습니다. 뭐, 수제, 화제, 풍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이어서 모든 세계의 수제와 화제와 풍제로 무너질 적에,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너지고, 심지어 지구까지도 파괴되고, 그래서 공급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도 모든 중생들의 살림살이를 보호하며 파괴되지 않게 하는 걸림없는 작용이 있다. 보살은 그런 것이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중생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 말하자면 보살의 임무입니다. 보살의 할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한 손으로 부사이한 세계를 들어 말할 수 없는 세계 밖으로 던져도 중생들을 놀래지 않게 하는 걸림없는 작용과, 그렇습니다. 한 손으로 불가사의한 세계를, 불가사의하게 많고 많은 세계, 그런 뜻입니다. 그 세계를, 뭐 지구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지구를 들어서 말할 수 없는 세계 밖으로, 무수한 세계 밖으로 저 은하계까지 던져가지고 멀리 가게 하더라도 중생들을 놀래지 않게 하는 걸림없는 작용이 있다. 그 세계에 사는 중생들은 전혀 까딱도 하지 않는 그런 그 이치입니다. 그 보살의 입장에서는 한 손으로 부사의한 세계를 들어가지고 그 큰 세계 많고 많은 세계를 들어서 또 많고 많은 세계 밖으로 멀리까지 던진다. 그게 한 자리에 앉아서입니다. 한 자리에 앉아서 그런 이치가 가능한 거죠. 우리 한 생각에
세계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한 생각에서 전부 세계가 성주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치를 환히 알므로 해서 중생들을 놀라지 않게 하는 걸림없는 작용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세계가 흑공과 같음을 말하여 모든 중생을 깨닫게 하는 걸리운 작용이니 이것이 여린이라. 궁극에는 모든 세계가 흑공과 같다. 그렇습니다. 동어 흑공. 일체 차리 동어 흑공. 제법 공상. 우리가 반야심경에서 많이 익혔던 제법 공상. 또 불생불멸. 생기는 것도 아니고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 본래 제법 공상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공한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에 텅 빈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가 허공과 같음을 말해서 모든 중생을 깨닫게 하는 걸림없는 작용이다 그렇습니다. 제법 공상 공중에는 무색 무수상 행식 무안위 비설신이 그래서 우리의 삶도 전부 공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중생들은 깨달음의 경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치를 잘, 여기는 이제 우리가 반야심경을 대입해서, 설명하면은 아주 딱 맞는 그런 그 마지막 구절이 되겠는데, 그런 반야심경의 이치를 우리가 잘 공부해서 그것을 깨달아 모든 중생들을 깨닫게 한다. 그것도 역시 이제 보살로서 걸림없는 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살은 걸림없는 작용, 당신의 깨달음의 세계에 말씀하고 싶을 것입니다. 화엄경은 중생 근기에 따라서 설한 게 아니고 깨달음의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신 여증이설 깨달은 대로 설명한 경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화엄경을 제대로 마음에 딱 들게 그렇게 이해하려면 조금 이제 노력이 필요하고 수행도 필요하고. 또 공부를 자꾸 이제 반복해서 해야 되고 깊은 사유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깨달음에 100% 이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환희심을 느끼고 신심도 나게 하고 재미도 있는 그런 그 이치지 결코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하고는 관계없고 우리는 도저히 조금도 가까이 할 수 없다 이렇게 볼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읽고 또 사유하고 반복해서 공부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을 자꾸 반복해서 읽고 그러한 이치가 우리의 그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조금 더 비과학적이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생각해 보면 참 지극히 과학적이다. 그래서 불교는 과학이다 하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불교를 바르게 이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화엄경을 최초에 설했다. 그건 무슨 말이냐? 깨달음이 있었다. 깨달음이 있음으로 해서 불교가 있었다. 그 깨달음의 내용은 바로 화엄경으로서 대변한다. 그래서 화엄경은 깨달음과 동시에 존재하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최초에 설해진 경전이다라고 하는데. 바르게 좀 이해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의심하는 사람도 참 많고 아주
열을 올려가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크게 뭐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한 600년경에 쓰여진 편집된 경전인데, 그뭐 그런 그 역사적인 그런 그 경전 성립사적인 입장에서 고집을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불교의 모든 경전은 뜻으로 이루어진 경전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현상적인 것만 가지고 이해를 하고 논리를 내세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오류가 생기는데 오늘 여기에 그 말하자면은 걸림없는 작용, 신통한 힘의 걸림없는 작용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또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잘된것 같습니다. 성불하십시오.